어떤 단어를 쓰냐면 인자라는 그런 말을 즐겨 사용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한국어 말로 성경에 사서 보면 사람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로 제 많은 무리들을 상징할 때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때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사의 새끼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표현해내고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왜 왔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인자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한다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좁은 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좁은 문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진 하나님의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낸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다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에게 이를 것을 말씀하시고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복음이 끊어지고 이방인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나중에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주님이 오실 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이방인의 시대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민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쫓겨나서 숨이 우는 자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호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창기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여름이 많을지라도 결단고 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우리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31절 그렇게 고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당신은 빨리 이곳을 떠나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 에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군복왕이었고 세계 유한의 목을 겨었던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전하라고 하느냐면요. 자, 32절 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헤롯이가 여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교활하고 깨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또 여우를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무인이냐고 쓸데 없는 자고 중요치 않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헤롯은 진실된 자가 아니고 정직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헤롯이야를 아내로 맞이하러 말미암아 자기의 처를 삼아서 감염죄를 보냈던 자가 되냐 헤롯이야다. 그것을 바로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을 때 세례의 요한을 향해서 도움을 쳐 죽인 자가 헤롯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여주고 응성되어지니까 이 로마에 돌아가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봐 어찌든지 쫓아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선동해서 그 모든 책임을 유대에게 넘기기 위해서 지금 그 수칙을 쓰는 자가 있느냐 헤롯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과 내일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을 낫게 할 것이고 제3일에는 안전하여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도대체 뭐냐. 자, 오늘 지금부터 내일 다음까지 그 얘기야. 그리고 제3일에는 세 번째로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다시 봅니다. 지금부터 다음까지 한동안은 당신이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메시아였다. 표적을 드러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면 다음까지 할 동안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낫게 하는 거,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낫게 한다, 그 얘기는 주님의 오신 목적이냐,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다, 이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게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므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므로 온전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온전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동안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세상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해 나간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에 가야 할 것이니 선지자가 에르살렘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레는 뭐냐면 모레가 언제 있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다 그리고 모레가 있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지금부터 다음까지 계속 지금부터 다음으로 이어서 연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헤롯을 향하여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얼굴을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 죄를 지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가라사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느냐? 예, 구약의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예수가 오셔서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먼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에덴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길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의 우심으로 담아 오늘 우리를 성령을 인치시는 그 작업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나 이 볼륨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에르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저 새끼를 나에게 안 모음같이 내게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에르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에르살렘아, 너희들이 어찌해서 선지자를 죽였느냐. 네게 파송된 자들을 향해서 어찌 돌로 쳤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라도 구약의 선지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면 심판이 임하니 너네를 돌이켜라. 그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건 이루어질 수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0절. 내가 너희의 자녀를 때리기도 무익함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진실을 받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의 선지자를 선견들이라 하면서 칼로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보냈느냐? 자녀들을 때림은 그들에게 유익한 일인데 때려도 무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올라오므로 칼로 죽이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26장 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드로 아빈의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하신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담배들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주비하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한지라. 여호와 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곧 악본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호야긴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도다. 엘리야같이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에르세렘에 나가서 그 땅을 쳐서 인용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망할 것이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을 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방백들이 그 소리가 들리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도 축복받을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그랬으면 별다로 우리아의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에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심판을 예언을 하니까 그를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들은 우리아가 너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아를 잡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끌고 와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물실에 던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성읍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왜 죽었느냐? 결코 그들에게 좋은 얘기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느냐? 심판이 있다. 돌이켜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늘 끝없이 연약한 자인 겁니다. 부족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만사약통될 것이라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운데 사람에게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신입어서 그 사람이 왔으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는 자가 우리들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할 자들이란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고 귀하신 사랑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을 부리듯이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후사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책임지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지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해서 여러분의 원해대로 여러분의 길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4장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을 시킨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자 너희가 무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자, 스가랴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왕이 너무 불쾌했다는 거죠. 아마 축복할 것이다, 통통할 것이다, 당신의 왕이 만대를 부릴 거다 그랬으면 아마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 앞에 불신한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핍박을 당하고 살해당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일반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무지한 자의 힘을 흘렸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을 그냥 숨긴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불러 타이르고 권하여도 하나님의 품에 이르려고 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터치했을 뿐이고 부패한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영광을 따라 살기를 고집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를 돌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아 탄식하면서 또 고백을 해나가고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장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태극의 역사를 고치지 못하고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죽이려고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5절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향파여 버린 바 되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중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제가 기록하지 않았죠. 19장 41절에서부터 보세요. 읽어봅시다. 에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일에 하나에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이 숨겨져 버렸다니 평화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눈에는 숨겼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3절 날이 이르자 내 원수들이 호성을 쌓고 이제 주의 로마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멸망시켜서 호성을 쌓고 이스라엘을 들러 사면으로 가둘 것입니다.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이 메어지며 자식들이 땅이 메어지고 돌 하나도 우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네들을 돌봐주겠다고 하셨던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36년 동안 있다가 70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망했어요. 심판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얘기하고 아무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6.25라는 사건을 지내고 일제 36년을 지내고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일인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살짝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세요. 주 76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6만의 대군을 가지고 성지의 효성을 쌓고 에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리다 못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쳐 가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도망쳐서 나와서 살 길이 생긴다면 그들은 뭐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들은 그 문, 이런 돈 같은 것,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에다 먹어보니까 그 돈, 은, 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배가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안 먹는다.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 성에서 포위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그 배를 갈른다 이 말이야. 배를 갈리니까 무엇이 나오냐? 금과 은 덩어리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성전에서 금과 은을 붙여서 성전을 만들어내고 안을 장식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복이 많았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오는 연기모심으로 제사장들의 배를 갈라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 로마 군대들이 그 은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갈랐다. 그러면 그 금과 은을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패들이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총 공격할 때 성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태우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잡아서 배에 가르고 창자를 끌어내서 금을 찾고 그리고 우는 아이들을 땅에 내려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성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 겁니다.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물에 목이 마르고 식량도 없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나네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먼저 죽더라. 그렇다면 어차피 죽는 아이라면 이제 그 아이를 뭐야? 네, 죽을 것이고 어차피 자식을 죽여서 자기들의 신념을 삼겠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 부어서 그 자식의 이 육체의 살을 먹은 자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을 인하여서 우리는 36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2000년에 나라에서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대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성전 꼭대기 끌고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예로 팔았고 젊은이들을 이집트의 강산으로 보내고 건장한 남자들은 로마의 투기장으로 끌려가서 짐승과 싸우다 죽었고 어린 소녀 선배들은 노예시장에 팔려서 이제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린 소녀 선배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 물질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뭐냐, 미국을 다스려서 뒤에서 조정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세계의 역사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 배후에서 역사는 유대인에게 집중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속에 지금 중동에서 그렇게 전쟁이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야 싸움을 해야 아랍 국가가 무너져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맞이하겠고 지금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협력하고 섭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인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죽이고 고집했던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함께 되어진 바 버린 바 되어졌지만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다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누가 오신다? 제게 예수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도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주고 그들이 구원이 있으면 그때는 언제이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까지 대적하는 것은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모든 백성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보다 완악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대로 돌아가면 그때 주님은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에루살렘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 쉬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은 먼저 된 자인데 나중에 되어지고 이방인은 나중에 된 자인데 먼저 되어진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 있어서 자기네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 그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의로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당신 죽을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도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종교 속에서 우리가 대하고 원했던 그 신앙심과 종교심은 우리는 내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장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했고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고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패배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눈이 감겼도다 그들의 귀가 막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3절 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인자를 안다는 겁니다. 나비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나의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려는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로 역사되어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하심이 이제부터 주님이 오신 그 나라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의와 영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진리의 역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 때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구원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든든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확신을 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분의 선한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업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일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나다하지 않으려고 생명의 위협을 나다하지 않고 그 길에 갔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고 핑계를 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고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힘을 얻듯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먹고 잠으로 가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소원해 보십시오. 사도바울과 같은 삶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저 구원만 받은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영혼의 탄식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간다면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과 성지에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9월 중순을 접어들면서 2013년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도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마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